안녕하세요 여러분, 후니라이프의 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먹방입니다. 먹방이고 요거는 굉장히 날로 먹는 영상이 될 수가 있는데 보실 분들만 봐주세요. 예, 오늘은 특별한 건 없고요. 제가 일본에 살면서 이제 가끔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한국 음식 그립지 않냐, 예, 그런 이제 질문도 많이 받아요. 의외로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 야, 진짜 김치는 진짜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가끔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오늘은 마침 슈퍼에 가니까 딱 김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김치 보여드릴게요. 먼저 테즈쿠리라고 써있어요. 테즈쿠리. 이 종갓집. 이 종갓집인데 여기 한국에서 이제 수입해서 온 건가 봐요. 이거 맛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먹어보는데 이 종갓집은. 예, 특선 테즈쿠리 김치라고 써있어요. 요거를, 근데 요것만 먹으면 뭐하니까 또 제가 고쿠마라고, 요거 이제 일본에서 꽤 유명해요. 슈퍼에 가면 굉장히 많이 파는 건데 요거 이제 일본산, 일본인 입맛에 맞게 만든 것 같아요. 요거는 동경 살 때 먹어보고 굉장히 오랜만에 먹어보는 것 같아요. 요거는, 그리고 요거는 한국 김치는 거의 한 3년 만에 먹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년 만에 먹는 것 같은데 글쎄 본토 맛인지 어떤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밥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그리고 이게 팔더라고요. 비빔밥이라고 써있어요. 비빔밥. 예, 일본 말로 하면 비빔밥이라고 그래요. 보통 비빔밥을. 비빔밥. 발음이 거기까지 잘 안 돼서 비빔밥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이렇게 내용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게. 이런 식으로. 콩나물하고 여러 가지 야채가. 그래서 한번 요것도 한번 먹어보려고. 요것도 내가 동경에 살 때 굉장히 한 10년 전쯤에 먹어보고 처음 먹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회상을 해가면서 먹어볼게요. 그때 맛이 잊어먹었는데 요거를, 그래서 오늘은 제 영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사는 후니아 제가 3년 만에 한국 김치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의미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실까요? 일본에 파는 종갓집인가, 어떤 맛일까? 뭘 익었어, 익었어, 이거. 냄새 좀 많이 달라. 좀 익긴 익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를. 맛있어. 아, 이거 옛날보다 맛있게 잘 나왔네. 옛날엔 맛 없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 다음 이쪽. 익었습니다, 여기 또. 제가 또 익은 김치 좋아해서. 맛있다. 대추도 들어있어. 야. 제대로 됐네, 이거. 다시. 맛있다. 짠. 오늘은요, 밥을 좀 이렇게 많이 좀 먹을게요. 김치는 많이 먹어요, 제가 밥을. 진짜로. 야,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어 봐. 요거. 근데 매운 게. 맛있어 봐. 단맛이 나는데 조금 한국에서 많이 맛보기 좀 힘든 단맛이 좀 나요. 뭐라 해야 되나. 약간 조미료 같은 느낌도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쪽은 야,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종갓집 잘 만드네. 그래서 밥에 넣을 때 뭐. 야, 이거 야, 잘 맞는다 이거. 맛있다. 이쪽은 약간 눈 약재 냄새 같은 게 좀 나네.
들어간 건 이쪽이 더 많다. 훨씬 많다. 들어간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가. 어우 매워. 어우 매워. 다시 한번 맛 비교. 역시 한국의 맛이에요. 한국의 맛. 진짜 한국의 맛. 그리고 근데 요게 진짜 얘가 제가 옛날에 동계에 먹었을 때 그렇게 맛있다고 느끼지 못했거든요. 근데 요게 많이 이쪽이 좀 따라온 것 같아요. 맛 자체가 가까워진 것 같아. 뭔가 독특한 향이 나긴 나는데 너무 매워가지고 매운 걸요 오랜만에 먹으면 맵더라고. 그리고 신맛도 약간 있고. 어 굉장히 맛있어요. 요것도 굉장히 맛있어. 어 이거 다 먹으면 안돼. 아 써봐. 자 그럼 그 다음 요거 비빔밥. 어우 냄새는 그게 좋은 냄새는 아니에요. 이렇게 다 들어있어. 요거를 비빔밥이니까 위에다가. 어 냄새는요 좀 독특한 냄새가 나요. 좀 중화식 같은 냄새. 아 이거 계란. 아줌마 계란 혹시 하나 돼? 후라이 같은 거. 아 예 예. 아 그리고 미소시리도 하나 주세요 있으면. 예. 어 감사합니다. 어우 이렇게 후라이까지. 이게 후라이까지 해주시고. 아, 감사합니다. 아, 요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거. 야, 한국 생각난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미소시루까지. 그리고 예전에 어떤 분이 댓글로 그 미소시루는 뭐가 잘 맞냐고 얘기해주신 분 계세요. 근데 요런 거 잘 맞죠. 아주 한국 음식하고 굉장히 잘 맞아요. 왜, 한국은 된장국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또 뭐 최고죠. 뭐. 잠깐만 있어봐. 아, 요거는요, 요 비빔밥은 전혀 아니야. 완전히 달라. 무슨 맛이 이게? 조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굉장히 그 한국의 비빔밥을 많이 따라하긴 했는데 전혀 다른 맛이에요. 이게 보니까 뭐 라유도 들어갔고 시오, 소금, 고마, 그 다음에 식초, 오이스터 소스, 엑기스가 오이스터 엑기스가 들어갔네. 그리고 여러 가지 조미료 이런 거 들어가고. 역시 조미료 맛이 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키쿠라게 와라비. 완전히 다른 맛이에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달라. 아, 이거는. 야, 김치를 좀 넣어서 먹어야 돼. 그래야 조금 비쌀 것 같아. 야, 이거 얼마만에 먹는 거야, 이거? 전혀 다른 비빔밥입니다, 여러분. 요거. 진짜 달라요. 완전히 뭐라 해야 되나. 그 완전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진짜 달라요. 아, 김치를 넣으니까 좀 낫다. 아, 3년 만에 먹는 김치. 야, 죽인다 진짜. 김치만 그냥 계속 먹고 싶어. 아, 맛있다. 돈가스 최고. 아, 잠이 다 깨네. 비빔밥 이게 뭔 맛이지?
여러분 일본에 혹시 오시면 요 꼭 한번 비빔밥 요거 슈퍼에 파니까 사서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우 진짜 힘드네 표현이. 일본 김치가 조금 조미료 맛이 조금 강하고 그 다음에 염분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김치 같은 경우는 산미가 좀 강하고 그 다음에 염분은 요거보다 좀 약해. 그래서 요쪽이 아무래도 제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요쪽 일본 김치도 굉장히 맛있어요. 옛날보다 굉장히 맛있어졌네. 꼭 한번 여러분들 일본에 오시면은 드셔보세요. 일본 김치도 회사마다 맛이 많이 다른데 요거 제가 보여드린 거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괜찮네. 그래도 그리고 아무래도 요쪽이 종갓집이 김치가 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그맣게 잘라요 김치를. 왜 그러지? 굉장히 잘게 자르더라고. 이렇게. 아. 어, 잘 먹었다. 어, 중갓집. 어, 잘 먹습니다. 야, 오랜만에 한국 고춧가루 먹으니까 꽤 맵네요. 이게 나중에 와, 나중에 와. 어. 예,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야, 진짜 오랜만에, 3년 만에 먹은 김치. 감동이었습니다, 감동. 여러분들이 보셨을 땐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외국에 살다 보면요, 이 김치 하나하나가, 야, 정말,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한 겁니다. 이걸 매일매일 드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 살고 특히 모르겠어요. 외국에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 사시는 분들도 모르겠어요. 한인타운이라는 이런 데 가면 있겠지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주 접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의외로 접하기가 쉽지 않아요. 슈퍼에 가면 물론 이렇게 팔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맛있게 먹었지 아주 맛있게 먹었지만 그래도 요거는 어디까지나 그래도 이렇게 파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아무리 누가 맛있다는 김치를 내놔도 저는 저희 엄마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김치는 아마 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아마 그 자기 집 김치가 제일 맛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김치를 만들면 서로 교환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어렸을 때는 막 동네 아줌마들이 서로 만들면 이렇게 교환도 하고 막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참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아, 김치라는 게 참 한국인한테 빠질 수 없는 특혜모노 문화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손수 만든 김치에 비해서는 뭐 게임이 안 되죠. 물론 게임이 안 되지만 그래도 제가 이게 3년 만에 먹은 김치로서는 야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래도 언제 한번 한국 가면은 김치 원없이 먹었을 때 아마 얼마나 행복할까 그 생각하면은 또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별거 진짜 아무 영상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냥 아재가 그냥 뚝딱 밥 먹고 그냥 혼자서 떠들고 끝나는데 가끔은 후냐제 이렇게 날로 먹는 동영상 이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은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지막까지 이렇게 별거 아닌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뵐 테니까요. 또 다음 영상까지 여러분 기대 많이 하시고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히 계세요.